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면서 사실상 청문회가 무산됐습니다. 잠시 후 국회 법사위 저희 돌직구쇼에서 라이브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중계해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는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탓이 아니라 대입 제도가 문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달나라에 사는 거냐라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가진 의혹에 대한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연 청와대가 청문회 없이 강행하려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판단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 조국 후보자와 딸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도 오늘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한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